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4번 나가죠. 자, 여기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도면인데, 도면을 참조해서 요 배선의 가닥수를 갖다 산출하라는 거죠. 단력이 전원 공통선하고 요 감지기 공통선은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분리라는 것은 각각 별도로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자, 프리액션 밸브에 설치한 요 압력수 있지, 템퍼수 있지, 솔레노이드 밸브의 요 공통선은 한 가닥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1번 보시면, 자, 1번은 뭐예요, 여기? 사이렌 하나만 담당하죠? 자, 사이렌 한 개들을 담당하면, 예,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여기 두 가닥이 들어가는 거죠. 사이렌 두 가닥. 그래서 1번은 두 가닥. 다음 요 2번. 자, 2번은 여기 수신기에서 요 SVP를 하나만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신기에서 SVP 하나 담당하면 기본이, 예, 전원 플러스하고, 예, 전원, 예, 마이너스. 그리고 전화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감지기 공통선은 별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감지기 공통선도 변하지 않는 가닥수, 이게 네 가닥이죠. 여러분, 변동이 안 돼요. 자, 그럼 변동되는 가닥수는, 예, 감지기 A하고, 그 다음에 감지기 B가 있죠. 그 다음에 PTSS. 자, P는 압력수 있지. 프레셔수 있지죠. T는 템퍼수 있지. S는, 예,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S는 사이렌이죠. 그래서 보시면, 변동되는 것은 감지기 AB. 그 다음에 압력수 있지. 템퍼수 있지. 솔레노이드 밸브. 사이렌에서 몇 가닥이에요, 총. 예, 변동되는 것은, 예, 여섯 가닥이 되는 거죠. 변동되는 거 여섯 가닥. 그래서 네 가닥은 고정. SVP가, 담당하는 SVP가 늘어나도 변하지 않는 가닥수고, 요 여섯 가닥은 변동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SVP가, 담당하는 SVP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가닥수예요. 그래서 요 수신기에서 SVP 하나만 담당하면 네 고정 네 가닥, 변동 여섯 가닥에서 열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바로 열 가닥. 그다음에 3번 가죠. 자, 3번은 SVP에서 예, 프리액션 밸브까지죠. 자, SVP에서 요 프리액션 밸브는요, 여러분이 프리액션 밸브 구조를 좀 어느 정도는 아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프리액션 밸브가 있는데, 이거는 1차 측에도 개폐 밸브, 2차 측에도 여기 개폐 밸브가 들어가죠. 그래서 각 개폐 밸브에는 급수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여기 템퍼 스위치가 각각 들어가는 거죠. 중간엔 클래퍼가 있죠. 자, 클래퍼가 있고 여기 걸쇠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중간 챔버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챔버에서 이쪽으로 뭐가 있어요? 예,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가죠. 이쪽에는 수동 기동 밸브 들어가죠. 그래서 물이 요 클래퍼 1차 측까지 물이 가압 송수되어 있는 거죠. 자, 이쪽으로는 이 솔밸브 요 중간 챔버를 가압을 해주는 거죠. 요 세팅 밸브 있고요. 이쪽에, 예, 배수 밸브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에 SVP가 있는 거예요. SVP. 중간에 이제 사각 박스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사각 박스. 해서 여기서 요 템퍼 스위치. 여러분, 토출 측이나 요 입구 측, 즉 1차 측하고 2차 측 개폐 밸브는
템포 수치를 같은 가닥으로 묶어요. 그래서 요걸 묶어서 이쪽 사각박스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솔레노이드 밸브도 마찬가지죠. 얘도 요 사각박스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쪽에 2차측에 뭐가 있냐? 압력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요 압력 스위치도 마찬가지로 요 사각박스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사각박스에서 요 공통선 있죠? 요 공통선은 각각 들어가죠, 여기서. 이쪽도 마찬가지. 솔레노이드 밸브도 마찬가지.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SVP에서 요 사각박스까지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 템퍼 스위치 하나, 압력 스위치 하나, 솔레노이드 밸브 하나, 그다음에 예, 공통선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 SVP에서 이 사각박스를 안 거치고 여기서 바로 두 가닥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각박스를 설치한다. 여기는 뭐예요, 지금? 요 공통선을 지금 한 가닥을 사용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사각박스를 쓴다는 거예요. 공통선 하나를 갖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이 사각박스를 써서 여기를 통해서 이 안에서 공통선을 예, 점프시키는 거죠. 각각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 몇 가닥이에요? 네 가닥이 되는 거죠, 3번은. 그래서 이 3번의 네 가닥이라는 것은, 예, 압력 스위치 한 가닥, 템퍼 스위치 한 가닥, 그 다음에 이 솔레노이드 밸브 한 가닥, 그 다음에 공통선, 컨먼선 한 가닥. 그래서 총네 가닥이 되는 거죠, 여기. 3번은 네 가닥.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밸브, 공통선. 만약에 여기를 지칭하면 몇 가닥이에요? 여기는 여덟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은 그 4번 가죠. 자, 4번은 몇 가닥이냐? 즉, 감지기를 여러분이. 자, 하나는 요거 A 감지기로 가정을 하죠. 이건 A 감지기. 그럼 얘는 이제 비감지기가 되겠죠? 그럼 왜 A 감지기? 비감지기, B 감지기, 요거 A 감지기가 되겠죠? 얘가 A면 여긴 비감지기. 여기도 비감지기가 되겠죠? 여기가 A니까 이거 비감지기 되고, 그럼 요 놈이 A 감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감지기 3개, B 감지기 3개.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SVP에서 지금 한 선은 두 가닥이에요. 자, A 회로 하고 회로선하고 공통선이 가는 거죠. 요로 쭉 가서 요 A 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요 A 감지기 연결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SVP로 들어오는 거죠. 다음 비감지기. 한 선은 두 가닥이에요. 여기서 비감지기. 이렇게 가죠. 회로선하고 공통선. 자, 요로 해서 여기 비감지기 통하고 다시 비감지기 통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통하고 다시 쭉 해서 SVP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은 아, 지금 4번이죠. 4번. 4번 몇 가닥이에요? 네 가닥이죠. 한 선은 두 가닥이에요. 네, 5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선은 두 가닥이니까 네 가닥. 그래서 4번 네 가닥, 5번 네 가닥. 다음 6번은 선이 지금 네 선이죠. 한 선은 두 가닥씩이니까 여덟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가닥은 회로 두 가닥, 공통 예, 두 가닥이 되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로 회로 두 가닥. 아, 3번은 3번은 지금 수신기에서
3번은 요 수신기에서 요 프리액션 밸브까지 네 가닥이 요거는 예, PTS 거기에 공통선. 그래서 4번이 네 가닥은 회로에 회로선 두 가닥, 공통선 두 가닥이 되는 거죠. 5번도 마찬가지로 회로 두 가닥, 공통 두 가닥이죠. 자, 6번은 회로 네 가닥, 공통선 네 가닥에서 여덟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은 여러분이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요 SVP하고 프리액션 밸브 사이에 요 배선 가닥수는 요 구조도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이 압력 스위치는 영어로는 이제 프레셔 스위치라고 해서 우리가 약자로 PS라고 많이 써요. 근데 이 압력 스위치의 기능이 뭐냐? 밸브가 개방이 되면 가압수에 의해서 접점이 이루어지니까 이 밸브가 개방되어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밸브 개방 확인이죠. 그다음에 이 템퍼 스위치는 개폐 밸브에 설치해서 그 밸브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폐쇄가 됐을 경우에는 수신기에 신호를 줘서 부저가 울리죠. 그래서 경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밸브 주의라고 하죠. 기능은 밸브 주의. 그래서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는 밸브를 갖다가 개방시켜주는 거, 즉 밸브를 기동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도면은 지하 2층, 예, 지상 6층, 연면적이 예, 4,500제곱이에요. 자탐설비 개통도인데 1에서 6까지의 배선 가닥수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경보 방식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제곱을 초과하면은 예, 우선 경보 방식 적용하죠.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의 경종선은 예, 한 가닥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앞으로는 여러분이 번호에 따른 배선 가닥수니까 자, 우선 변동되는 가닥수가 여기 지구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경종선, 그 다음에 이 공통선, 이 세 가닥은 변동되는 가닥수죠. 그래서 변동이 안 되는 것이 전화선, 그 다음에 응답선, 그 다음에 요 표시등,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 예, 공통선. 요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1번은 여기 경계구역, 발신기 하나죠? 보면 여기 종단장이 하나예요. 그럼 경계구역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선이 하나죠. 자, 경종은 6층만 담당을 하니까 경종 한 가닥. 공통선 당연히 하나, 전화, 응답, 표시등, 경정, 표시, 공통 한 가닥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네, 전응표, 공통선 요 네 가닥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총 가닥수는 일곱 가닥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2번은 경계 구역이 두 개죠. 지구선 둘. 5층, 6층 두 개 층이니까 경종 두 가닥, 공통 한 가닥, 변동되지 않는 거 네 가닥. 그래서 예, 두 가닥이 늘어났으니까 아홉 가닥이 되는 거죠. 자, 3번은 마찬가지로 지구 발신기 하나 늘어난 거죠. 한 가닥. 지구가 세 가닥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자, 경종 똑같이 세 가닥, 공통 한 가닥, 변하지 않는 거 네 가닥에서 열한 가닥이 되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경계구역 하나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구 넷, 경종 넷, 공통 하나, 변하지 않는 가닥수 네 가닥. 그래서 여기 두 가닥이 늘어나니까 열세 가닥. 5번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다섯, 경종 다섯 개 층, 공통 하나, 변하지 않는 거 네 가닥. 그래서 총 열다섯 가닥이 되는 거죠. 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6번도 마찬가지죠.
자, 6번은 여러분이 지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지구선이 여덟 가닥. 그 다음에 경종선은요, 지하층은 한 번에 울린다는 거죠. 자, 지하층은 한 가닥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경종이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일곱 가닥. 자, 공통선은 지구선이 지금 여덟 가닥이니까 7경계구역이 넘으면 하나 추가죠. 그래서 여긴 두 가닥이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네 가닥. 그래서 스물한 가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닥수를 쉽게 여러분이 산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배선 기준을 다음 그림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은요, 옥내 소화전 설비의 요 배선 기준을 보면은 비상 전원으로부터 요 동력 제어반하고 요 가압 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 회로의 배선은 예, 내화 배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비상 전원에서 동력 제어반, 그 다음에 가압 송수장치, 그 다음에 요 상형 전원으로부터 예, 동력 제어반에 이르는 배선은 내화 배선도 좋고요, 그보다 낮은 내열 배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도면을 보시면 여기 비상전원이에요. 비상전원에서 요 제어반, 그 다음에 전동기 펌프, 가압 송수장치죠. 여기까지의 그 배선을, 내화 배선은, 예, 검은 그 실선, 내열 배선은, 예, 약간 그 빗금친 거죠. 일반 배선은 그냥 선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을 보면 비상전원에서 동력 제어반까지는 예, 내화 배선이죠. 그러니까 내화 배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비상전원에서 전동기, 즉 가압 송수장치까지도 뭐예요? 예, 내화 배선이죠. 근데 나머지는 내화 또는 내열 배선이니까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내화로 할 필요 없지 내열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동 표시 등 내열, 제어반에서 우측 표시 등 내열, 제어반에서 기동 장치까지 내열 배선으로 하면 되는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아래 도면은 여기 플로트 스위치. 자, 플로트 스위치라는 것은요, 수위 조절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수조 내에 고수위가 되면 접점이 떨어져서 펌프 기동을 정지시키는 거고, 저수위가 되면 접점이 붙어서 펌프를 갖다가 기동시켜서 물을 갖다가 토출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요 플로트 스위치, 여기 FS죠. 자, 도면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도면에서 여기 NFB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이 NFB라는 것은, N이라는 것은 노죠, 노. F는 퓨즈. 그다음에 B는 브레이커. 이거 배선용 차단기예요. 또는 같은 말이 또 뭐 있어요? Molded MC10이라는 거 있죠?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에서 MCCB라고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선용 차단기죠. 그래서 도면에서 NFBA고 명칭. 그래서 명칭은 예, 배선용 차단기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점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장점은 퓨즈가 없죠. 이거는 퓨즈가 없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영구적이며. 그다음에 이 과전류 차단 능력이 예, 우수하다는 거. 이게 바로 그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배선용 차단기 떨어지면 다시 또 올리면 되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올리면 되기 때문에 휴즈가 없어도 반복적으로 투입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과전류의 그 차단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거, 요 두 가지 써주시면 되죠. 다음 물음 4번가죠. 도면에서 주회로에 사용된, 자 주회로는 이쪽이죠. 이쪽이 주회로고 이쪽이 보조회로예요. 여기에 사용된 49가 뭐예요? 이게 THR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THR이라고 하는 것은 thermal 릴레이. 여기 TH하고 여기 릴레이의 R자로 해서 THR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열동 계전기죠. 그래서 49의 이 명칭은 열동 계전기.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이제 기동이 되다가 요 과전류나 아니면 과열이 발생이 되면 요 THR 요 비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요 전자접촉기 MC가 소자가 되면서 요 주접점이 떨어지죠. 그러면 펌프가 이제 정지가 돼서 펌프의 고 펌프를 갖다가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HR, 열동 계전기가 되는 거죠. 다 물음 다는 동작 접점이 수동일 경우에는 예, 누름 버튼 스위치, 그 다음에 전자 접촉기 접점으로 제어 회로를 갖다가 완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작 조건은 전원이 인가, 전원이 여기 투입이 되면 GL 램프, 요 GL 램프가 점등이 돼야 되죠. 자, 여기서 전원이 인가된다. 즉 NFB가 투입이 되는 거죠. 전원이 투입이 되면 여기 GR, 아 GL. 그래서 여기서 GL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 램프죠. 자, 그린 램프는 이제 녹색등이죠. 그래서 이 녹색등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바로 펌프가 정지되어 있다는 정지 표시등이에요. 여기에 보면 RL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 RL은 R이 레드죠. 레드, 붉은. L은 램프죠. 그래서 요거는 적색등이에요. 그래서 요 적색등은 펌프가 기동됐다는 기동 표시등. 또는 어떤 책에는 요거 운전 표시등이라고도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전원이 투입이 되면 GL, 그 펌프 정지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불이 들어오려면
이 접점은 자, 이 접점은 비접점이 돼야 되겠죠? 지엘램프가 점등이 되려면 전원 투입되면 이게 비접점이 돼야 바로 지엘램프가 그 점등이 되는 거죠. 다음에 수동으로 눌렀을 경우에는 누른 버튼 스위치 PB ON을 누르면 GL램프가 요놈이 소등이 되고 RL램프 그 기동 표시 등에 점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접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요게 바로 푸시 버튼 온 스위치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눌렀다가 얘가 자기 유지시켜 주려면 이게 MC A 접점이 돼야 되고 여기에는 오프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면에 설치한 거 한번 보면은 여기서 전원이 투입이 되면 여기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에 비접점이니까 그대로 GL, 녹색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수위가 되면 이 접점이 떨어지고, 저수위가 되면 얘가 접점이 붙죠? 즉, 플로트 스위치가 접점이 붙어서, 요, 전자접촉기가 여자가 되면, 즉, ON이 되면, 주접점이 닫히겠죠? 그럼 펌프가 이제 기동이 되는 거죠. 펌프가 기동이 돼서 이제 물을 양수하면은 수위가, 고수위가 되면 다시 요 플로트 스위치가 떨어지죠? 플로트 스위치가 떨어지면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전자접촉기가 소자가 되죠? 오프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주접점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펌프 모터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를 수동으로 놨을 때 수동으로 놓으면은 PB ON 스위치 요놈을 갖다 눌러주면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죠? 흐르면 RL 즉 적색 등에 불이 들어오고 전류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전자접촉기를 갖다가 여자가 되니까 즉 ON이 되니까 주접점 요놈이 닫히는 거죠. 자, 요놈이 닫히니까 펌프 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터가 이제 기동이 돼서 양수를 하고, 자, 요걸 누르면, 요건 자동 복구가 되니까 눌렀다가 손을 떼면 다시 복구되니까, 눌름과 동시에 요게 전자접촉기 A접점이죠. 그럼 얘는 온 스위치를 누르면 요놈이 여자가 되니까 얘는 닫히죠. 닫히면 얘가 손을 떼더라도 계속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서 전자접촉기가 계속 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전원이 차단이 되니까 전자접촉기가 소자가 되니까 접점이 다시 열리죠. 그럼 모터가 기동이 정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동 원리니까 요 그림을 도면을 여러 번 여러분이 반복해서 그려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서 PB 오프 스위치 이 앞에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요거 뒤집어 놔도 돼요. 이 도면은 한 서너 가지 해놓을 수 있어요. 약간씩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요 동력 제어반 여기서 펌프의 그 전동기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공급 전압은 3상 200V, 자, 전동기 용량은 15kW, 역률은 60%. 자, 전동기의 역률을 90%로 개선하고자 할 때,
필요한 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요 전력 그 개선용 요 콘덴서의 용량 계산하는 공식,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 여러분이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 개선용 전력용 그 콘덴서의 그 용량은요, 전동기 용량, 요거 유효 전력 킬로와트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원 개선전 역률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원의 요거 제곱이죠. 네, 마이너스 개선 후 역률 코사인 세타 2죠. 루트 예,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요게 자승이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전동기 용량은 여기 15kW라고 되어 있죠. 자, 개선전 역률이 60%니까 0.6이죠. 네, 루트 1 마이너스 개선전 역률 0.6의 제곱이죠. 네, 마이너스 개선 후 역률이 90%니까 0.9죠. 루트 1 마이너스 개선 후 역률 0.9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12.74 예,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 전력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번 같은 경우는 역률 개선용 요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그 계산하는 요 공식을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